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이야, 우리 카푸어분들이 사랑하는 하나의 쿠페가 또 나왔습니다. 쿠페형 SUV 시장은 사실 X6가 조금 이제 독보적으로 좀 1위 자리를 좀 굳건히 다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벤츠에서도 안 되겠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GLE 쿠페도 한번 페이스리프트 해서 거의 비슷한 동시에 딱 나와줬어요. 근데 일단은 요 두 가지 모델을 고민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벤츠가 조금 더 비싸게 나왔죠. 얘가 1억 3,7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X6의 40i 모델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한 560만 원 정도 좀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요 GLE 쿠페 같은 경우도 요번에도 디젤만 나왔어요. 450D 쿠페, 이제 48V 하이브리드가 또 들어왔거든요. 없는 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48V 하이브리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마력대도 이제 20마력 더해서 367마력. 좀 요즘 사람들이 좀 꿈꾸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유류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또 다시 디젤이 또 이뻐 보이거든요. 아, 이제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어쨌든 오늘 요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GLE 400D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또 재고로 좀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또 저 혼자 하면 되겠어요? 우리 또 제펄TV 구독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딜러, 우리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그 인물 아시죠? 모셔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또 제펄TV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죠. 네, 벤츠의 또 인과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차 필요 없고 일단 그 400D 그 쿠페에 그 어떻게 할인 난리 나요 지금? 난리 났었는데 이미 한 발 늦으셨는데요. 왜, 왜요? 기존 모델이 네, 완전 다 판매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와서. 아, 그럼 400D 쿠페는 재고랑 할인 다 끝난 거네요? 아, 두 장까진 됐었는데. 네, 아, 네. 끝났다면은 영상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펄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아, 네. 그럼 요 새로 나온 450D 생길 수가 있군요. 뭐 막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최대한 해봐야죠. 또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요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변한 거는 없는데, 아, 얘는 개수 혹시 막 더 많아지거나 이랬네요. 이제 별이 너무 많은데요. 아, 그릴이 좀 커진 것 같이 느껴져서. 사실 이제 요거를 사시는 분들이 보통 요거를 이제 그 실제 AMG 세로 그릴 아시죠? 요걸로 좀 다들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뭔가 루이 비통 같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엘레강스한 느낌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저라도 이걸 산다면 세로 그릴로 바꾸지 않을까. 아, 이쪽에 눈썹이 새로 생기고 이런 눈 모양이 살짝 변했네요. 이쪽에 뭔가 이제 피부과 정도 갔다 온 느낌. 다행히 멀티빔은 그대로 들어가네요. 이쪽 라인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변했거든요. 예전에 그 GT43 아, 이런 네, 디자인이랑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아, 그렇죠. 이쪽에 테두리가 진하게 변한 게 그 AMG GT 라인들 있잖아요. 그쪽 라인들처럼 이렇게 좀 다 변해졌고, 여기도 원래 크롬으로 원래 보통 들어가던 게 이제 똑같은 이제 블랙 색상으로 해가지고 정면만 봤을 때는 그림만 바꾸면 AMG인 줄 알겠는데요. 근데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화면에서는. 요 전폭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요급들은 다 2m가 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다니거나 주차할 때 이럴 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X6 있죠. 이게 부드러워 보여서 그렇지 걔보다도 전폭이 넓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만하게 보고 탔다가는 그냥 이리저리 다 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몸에 적응이 필요할 정도로 전폭이 넓어요. 우리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요거 튀어나온 요거 하나 보고 타잖아요. 이 삼각뼈 보고. 근데 요런 SUV 유들은요 얘 보고 타는 거거든요. 파워돔. 요게 이제 벤츠 SUV의 상징이잖아요. 운전석에서 얘가 좀 보여줘야, 아, 내가 뭔가 근육질의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아, 일단은 요 차 길이가 일단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X6에 비해서 한 20mm 정도 좀 짧아요. 근데 전고는 한 15mm 정도 높고, X6는 뭔가 이렇게 날렵하고 각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이 부드럽고 요 살짝 이 똥땡이 같은 느낌, 요런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소비자분들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인과장님은 어때요? 각진 것보다는 네, 이제 조금 유선형으로 디자인돼서 이쁜 게 더 좋죠. 옛날에 BM 있었으면 남자는 X6죠. 그때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 X6가 남자들의 차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신 발언 좋아요. 네. 연패 라인이랑 이런 데가 진짜 캐릭터 라인 같은 게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몸체처럼 생기고 뭔가 통통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 위에 문 라인 요쪽 정도 하나만 딱 캐릭터 라인이 있고 요쪽은 다 스무스하게 내려와요. 이게 몸체랑 휠하우스가 똑같은 도장면으로 하나가 된 거는 어떤 걸 뜻하냐? 얘는 그냥 도심형 SUV다. 이거 타고 오프로드 갈 생각하지 마라. 전고 조절 되고 하는 거 보면 오프로드 타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투명 보닛이라고 해서 네, 이 바닥을 비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바닥을 이렇게 카메라 비춰주면서 네, 바닥이 이제 화분에 닿을 수 있으니까 네네, 혹시라도 그런 것을 이제 체크하고자
네, 그런 기능은 추가되어 있지만 야, 오프로드 주행을 추천하진 않죠. 이거 타고 산길 갈 정도면 거의 갑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에서 재밌게 타려면은 아 과장님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던 휠이거든요. 아, 예. 이게 전통적인 마차 휠이거든요. AMG 마차 휠. 요 GL이 450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쿠페 모델 아닌 거. 다섯 개의 별표, 그러니까 별 모양으로 딱 돼 있는 반면에 이거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마차 휠인데 저는 AMG는 이 휠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인치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SUV들이 웬만하면 다 21인치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커 보이는 느낌도 안 드네요. 근데 일단 BMW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미지가 달라요. 그 강력한 느낌과 얘 뭔가 이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느낌 이런 차이점이 좀 느껴집니다. 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게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가 바뀌나 또 봐야 되는데 싹 아 들어갔네. 왜 조마조마하시죠? 왜 조마조마해요? 안 들어가면 어쩌나.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요 발판 있잖아요. 정말 요거는 뭐 이렇게 인스타용인가요 이렇게? 스타일 때문에 멋있네요. 이거를 밟고 탈 수가 절대 없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옷이 그냥 비켜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 급에 이렇게 좀 높지 않은 차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 핸들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실내가 바뀔 일인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드디어 잠자리 휠이 들어갔네요. AMG 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GL이 450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휠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바뀐 핸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이 완전한 잠자리형 핸들 있죠. 요 디자인 하나 바뀌었다고 요 실내가 다 바뀐 것 같아요. 자, 시동을 한번 켜보면은 이게 시동을 키자마자 르릉 이게 아니고 키면 띵 띵 르릉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되게 좀 부드럽게 걸리고 과장님 제가 벤츠 촬영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요? 보통 이렇게 차 문을 열어놓고 시트 조절이랑 해야 되잖아요. 예. 팔이 안 닿아. 항상 나 요 밑을 만지고 있는데 허전해 여기가. 의자 조절 좀 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 있어. 이게 문에 요 시트 조절이 달린 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쁜데 촬영할 때 좀 불편하다는 점. 이제 열선이랑 통풍 시트, 이런 메모리 시트 이런 게 좀 다 달려 있고요. 근데 부멘스터가 항상 요거를 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문을 열 때 확 이게 눈에 띄어서 이뻐 보이게 만들죠. 네. 그 벤츠가 문을 열었을 때 이런 하찮은 느낌을 주는 게 딱 이 느낌이 보여서 너무 이쁜 것 같거든요, 저는. 과장님, 제가 GLE 시리즈 가장 불만인 게 이거거든요. 요 디자인 느낌 있죠? 네. 이게 뭔가 갈라지는 듯함, 용암이 막 흘러다니는 듯한. 저는 왜 이렇게 이거를 안 바꿀까? 좀 더 이거 부드럽고 좀 더 이렇게 멋있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갈라진 느낌은 이번에 똑같이 유지가 됐네요. 요게 사실은 네. 이제 AMG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특히 요 머리 헤드리트 부분 보면요. 요쪽도 요 갈라진 보이죠. 그래서 이게 검은색으로 할 때 말고 베이지나 브라운으로 할 때 눈에 좀 더 잘 띄거든요. 요 부분이 좀 가장 아쉬워요. 이 시트 갈라짐. 근데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거 너무 이쁘네요. 이게 진짜 최대 벤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요쪽 라인이랑 이런 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모든 시선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가죽 느낌이 잘 보이진 않아요. 핸들 빼고는 크게 바뀐 게 없네요, 실내가. 자세히 보시면 네.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네네. 있다. 여기 어떻게 또 귀엽게 컵 모양까지 그려놨네요. 네네. 그래서 누르시면 네. 이제 냉장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따뜻한 거. 그래서 이제 덜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럴 자랑할 만한 게 있었네. 네. 얼죽아 아시죠? 전 한겨울에도 아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온 컵홀더 있으면 얼음도 잘 녹지 않고 요거는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쪽을 닫고 나면 수납 공간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요런 데 막 물건을 다 올려놔야 될 것 같고 그 요쪽에 이제 이만한 공간이 있고요. 요쪽에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물건을 좀 넣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차량 올리고 내리고 다 조절이 돼요. 이런 공조기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 방향제 회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조기거든요. 너무나 꽂기 쉽게 돼 있는 핸드폰 그렇죠. 거치대도 꽂기 쉽게 돼 있는. 근데 저는 이쪽 부분이랑 요 느낌이 좀 전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게 안 변하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여도 뭔가 확 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물리 버튼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건 되게 편해요. 요 시트 커넥팅, 뭐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존에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에어 밸런스 패키지라고 방향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방향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네. 음악까지 같이 이제 작동하면서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방향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완전히 뭔가 휴식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숲속에 있는 듯한 자연에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리프레시. 가질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은 따로 터치는 되지 않네요. 간혹 가다가 네. 차에 가서 우리가 쉴 때 있잖아요. 네네. 피곤해서 차에 가서 쉴 때 그럴 때 한 번씩 부부싸움 했을 때 많이 싸우세요? 부부싸움 했을 때 이 3D적인 음악 좋은데요? 발에서도 울려요. 근데 요 방향제와 이런 것들이 요쪽 보시면은 요 조수석 쪽에 이런 걸 다 꽂는 게 다 있어요. 내장으로 된 게. 근데 요쪽에도 다 조절을 하나 보네요. 그쪽에서 이제
그 방향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에어컨 바람까지 얘가 알아서 조절이 됐어요. 아, 와,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한 기분이네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향이 나오면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예. 와, 좋다 이거. 아, 전 트레이닝으로 갈게요. 운동하시게요, 여기서? 어, 잠깐만, 근육운동? 근육운동 있어요? 10분 근육운동을 이용하시는 여러분. 아, 별의별 게 다 생겼네. 어깨 운동 시작해볼게요. 아, 이거 따라하라고 이렇게? 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너무 안 해본 것 같은데요? 대시보드 가죽도 아까 제가 조금 별로라고 했던 이런 이제 갈라짐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막 촉감이 좋지는 않아요, 이쪽 라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천장도 이게 벤치가 끝나누기를 너무 세게 해요. 한 2억 원 이상 올라가야 위해 스웨이드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한 1억대 어중간한 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런 그냥 블랙으로 처리된 이런 천장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졌을 때 그렇게 딱 느낌이 좋진 않아요. 잿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PD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꾸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 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아쉬운데 요 뒷좌석 자리 이쪽에 썬블라이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는 가을 겨울이 와서 괜찮은데 한여름엔 진짜 이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카 하실 분들은 요런 점을 잘 봐주시고. 자, 제가 예전에 GLE 쿠페 탈 때 뒷좌석을 탈 때 되게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 머리 부분이 제가 키가 180이 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닿지는 않아. 마찰력 때문에 머리카락이 천장에 닿거든요. 내가 허리를 딱 펴고 타면은 이게 막 여유로운 느낌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좀 뭔가 살짝 답답한 느낌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여기는 뭐 아이들 태우거나 앉은 키가 더 작은 분들은 상관은 없겠는데 저는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X6나 이 GLE 쿠페나 이 뒷좌석 크기는 뭐 거의 도찐개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뒷좌석을 조절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시트 고정된 게 딱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뒷좌석은 이제 열선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원래는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 같은데 이런 거는 다 없애놨네요. 역시 벤츠는요, S클래스는 가야 이쁜 도시락을 넣어주고, 이 도시락도 그냥 진짜 너무 평범한 그냥 일반 도시락 컵홀더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이쪽에 이제 C타입 충전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도 이제 공조 조절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네. 확실히 핸들이 하나 변했다고 뭔가 좀 많이 바뀐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좀 눈에 확 띄는 게 이쪽에 뭔가 이 크리스탈 같은 거 빛나는 거 보여요? 이쪽 부분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뭔가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그 위로 쫙 파노라마 선루프가 오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쿠페형이기 때문에 2열 좌석에까지는 이 개방감을 주진 않아요. 과장님 그새 좀 많이 늙으셨네요. 아, 이제 완전한 40대잖아요. 완전이라뇨.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님은 지금... 40대 눈으로 봤을 때 진짜 450 일반형을 추천해요, 이런 쿠페를 추천해요? 예전에는 진짜 쿠페 많이 탔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쿠페를 한번 타셨던 분이 네. 다음 차는 쿠페로 구매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디자인 때문에 반해서 구매했다가 네. 타보니까 약간 불편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진짜 사귀기 전에는 뭔가 이뻐서 딱 사귀었는데 사귀어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렇게 되나요? 제가 머리 공간은 좀 답답했는데 여전히 요쪽 공간은 되게 여유 있어요. 그리고 발밑 공간까지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되게 충분해요. 근데 저는 머리 부분만 조금 아쉬울 부분이고 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X6보다는 가깝함이 없어요. X6는 요 뒷문에 타고 내릴 때도 살짝 다락방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릴 때도 몸이 일자로 편안하게 이렇게 딱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이게 디젤 소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외부 소음은 들리는 편이에요. 제가 벤츠 400D 탈 땐 감탄했었거든요. 네. 진짜 벤츠가 6기통 디젤은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그건 내가 인정할게요. 벤츠잖아요. 네, 진짜 조용하고 잘 나가고 여기다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탑재돼가지고 일단 운전해볼 때 좀 기대가 돼요. 일단 뒷모습에도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쪽에 테일램프 이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진하게 한 줄 눈빛으로. 그리고 이제 리어 스포일러 좀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차가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요? 현재 지금 거의 오프로드형이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아까 차를 체대로 올려놨어요. 차를 체대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주먹 하나가 쑥 들어갈 정도로. 근데 역시 쿠페 차는 차 올리면 안 되겠다. 내려야지 좀 디자인이 이쁘고요. GLE 보실 때 이제 400D라고 써있는 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간 거.
이 450은 마일다이브들과 들어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뭐 밑에 부분 요 배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전 모델이랑 다 똑같이 생겼고 앞모습은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생겼는데 뒷모습은 아직도 살짝 좀 밋밋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앞모습은 GL 쿠페가 더 멋있고 뒷모습은 굳이 X6가 짱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그런가요? 자 여기 이제 벤츠 누르면 이쪽이 다 열리고 요 부분이 있는 거 되게 좋네.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 때 트렁크 닫으면 이쪽이 딱 이렇게 다 분리된 공간으로 되거든요. X6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분리시킬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내가 만약에 짐을 들었어. 근데 여기가 좀 턱도 좀 져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이랑 이럴 때는 짐 싣기가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 기능 모르세요? 여기 깨알같이 버튼. 아 그리고. 트렁크 라인을 쭉 내려주는? 네네.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이 되는 거죠. 오. 아, 그래서 요트 트렁크 부분은 싹 내려줬네. 이러니까 좀 싣기 편한 것 같아요. 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은 네네. 전부 다 이제 핸즈프리 액세스, 발로 킥모션으로 트렁크 여는 거, 열고 닫는 거. 아, 그게 다 네, 가능하다?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쪽 공간에 실망하셨다면, 여기에 숨겨진 비상금 공간이 대박입니다. 거의 1억 원은 숨길 수 있는. 아 요즘 5만원권이면 한 3억까지 숨기겠는데요? 네. 한 3억원 정도는 숨길 수 있는 밑에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야 이거 뭐 여기가 더 큰 것 같은데요? 트렁크보다. 자 그리고 이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킥모션으로 이렇게 됐다. 마크를 보시고 요 밑에 센서가 있어서요. 이렇게 넣고 빼시면 되세요. 아 잘 되네 잘 되네요 여러분들. 바로 운전하러 가시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벤츠의 6기통 디젤을 타보는데 이게 확실히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초반 밟을 때랑 그 다음에 멈췄다 다시 좀 재가속하고 이럴 때 이럴 때 좀 시원시원함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X5나 X6 타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차이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차이를 좀 많이 좁혀준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차이 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몰라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BM 다닐 때 벤츠 상대 안 된다면서요. 아 그땐 그랬죠. 아 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진보해서. 네. 그런데 제가 S400D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이제 세팅이라든지 방음 이런 게 달라서 S클래스가 더 조용하네요. 다시 끝나누기를 확실하게 해놓은 건가요? 따라갈 수는 없죠. S클래스를 네. 따라갈 차는 어떤 차도 없죠. 그러니까 S미만 잡이다? 그런 건가요? 아 예. 차는 S클래스다. 아 차는 S클래스다? 네, 세단은 S클래스다. 아 그리고 저 이 핸들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게 이 타공이 있잖아요. 요게 딱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이 엄청 좋아요. 이게 손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또 잡았을 때 이 뭔가 재미가 있고 아 요 오랜만에 요 핸들을 잡으니까 운전할 맛이 되게 나네요. 아 여기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오토스탑. 저는 이거를 평상시에 꺼놓고 다녀요. 왜냐면 이질감이 너무 세요. 잠깐 멈췄다 깨면 드링 브루룽 딩 브루룽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확연히 줄어들어가지고 이건 안 끄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렸거든요. 원래 걸려있던 건가 아닌가 이걸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토앤스탑이 걸렸어요. 지금 시동 꺼져 있거든요. 네, 지금 RPM 0에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랬을 때 얼마나 좀 이질감이 있는지. 지금 시동 걸린 느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의 안 들었죠? 아 얘는 그냥 이거 평상시 이제 안 건드려도 되겠다. 대표님 이거 주행할 때 굉장히 네. 조용하지 않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보다는 아닌데요? 조용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네. 이중 접합유리 네.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네. 어쿠스틱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열 차단이랑 소음 차단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조용한 거구나. 네, 풍절음이라든지 요거 많이 조용해졌죠. 네, SUV를 타면 SUV 타고 싶다. 이 시야감 이랑 이런 게 너무 좋고요. 저기 파워덤 보이시나요? 아 저게 시야에 걸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근육질에 말을 타고 있는 듯한 저 느낌을 줘요. 핸들 열선이 어딨나 계속 찾았거든요. 핸들 뒤에 여기 뒤에 숨어져 있었네. 여기에 숨어져 있어가지고 저 맨 처음 못 찾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목에 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6입니다. 자 뒤로 한번 기대보세요. 네. 176이면 머리 공간 어때요? 딱 괜찮나요? 딱 좋아요. 근데 앉은 키가 저랑 비슷해서 그런가? 아 저 앉은 키 크다고 놀리시는 거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네. 객관적인 이 높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쿠페의 느낌. 천장이 좀 가깝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이게 불편하거나 네. 만약에 정말 막 쿵거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러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네. 포치 모드를 한번 넣어놓고 70토크가 넘거든요. 이런 도심에서 순간 밟을 때 이 시원함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주다 보니 오금에 멈칫거림 없이 나가요. 옛날에 벤츠하면 무슨 0.5초 늦게 튀어나가고 터블에 걸린 마냥 뭐 이렇게 다들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 느낌은 진짜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 느낌은 이제는 좀 재미나네요. 순간순간 밟을 때 이게 바로 반응을 해요. 과장님 이거 살짝 이제 좀 X 시리즈랑 비교해볼만 하겠는데요? 주행감이? 아 이제 좀 비교해볼만 하겠죠. 네. 요 이제 순간 가속력이라 이런 게 훨씬 더
한다고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 얘 또 디젤이잖아요. 연비까지 좋거든요. 이건 고유가 시대. 아, 얘가 이제 아쉽게 디젤만 나오다 보니까 X6의 30D를 비교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거든요. 30D는 또 마력도 좀 이거보다 훨씬 낫고 제로백도 낫고 그래요. 40i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걔는 또 가솔린이잖아요. 요즘도 가솔린을 좀 더 많이 탄 추세기는 해서 정확히 GLE 40D를 살 거냐 아니면은 X6의 40i를 살 거냐. 아,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되질 않네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츠의 6기통 디젤은 워낙 좀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조그만 소음 있잖아요. 아까 달릴 때 그 엔진 디젤 소음 같은 거,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무조건 X6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 차가 지금 1억 3,700이잖아요. 아까 기대하라고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벤츠를 사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프로모션은 조금 네, 요즘에 이제 벤츠도 못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는데 좀 신모델이라서 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연말이고 하니 뭐라도 이제 만들어 드려야죠. 임과장이 할인 없나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저한테 좀 직접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 정도. 그리고 이제 임과장님 그 연락처 제가 그 설명란에 띄워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GLE 이 시리즈들 이거 말고도 450도 있고 또 300D도 있잖아요. 300D도 잘 나왔죠. 네.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임과장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여태껏 사신 분들은 다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해줬길래 만족한 거예요? 일단은 사은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 사은품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두둑하게 트렁크 열었어요? 두둑하게 네. 일단 기분 좋게 출고 네. 해드리죠. 아, 또 오랜만에 또 임과장님하고 새로 나온 이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 찍어봤는데 역시 6기통 디젤 괜찮네요. 벤츠는 조용하죠. 네, 탐나네요 이거. 그리고 우리 또 임과장님이 그 벤츠 E클래스 완전 변하기 전에 할인 대박 받고 샀다면서요. 대박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정한 카푸어 길로 들어섰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그걸로 한번 만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